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010 4838번 박텔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술하면 가장 먼저 어떤 술이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칵테일입니다. 하지만 2030 세대의 칵테일 문화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만큼 아직 젊은 세대는 칵테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칵테일 바의 메뉴판은 전혀 친절하지 않죠. 저도 칵테일 바에서 주문을 할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대면 주문이 익숙한 2030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바텐더에게 질문을 하거나 취향을 전달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칵테일을 주문할 때 메뉴판을 봐도 잘 모르겠고 바텐더에게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이 90%를 넘었습니다. 이번엔 칵테일바 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장님들은 SNS나 블로그 홍보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건비 역시 많이 지출합니다. 하지만 주문을 받는 사람이 전문적인 바텐더가 아닌 이상 다양한 고객들의 칵테일 취향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타겟 고객에게 광고를 할 때 커버리지가 낮아 칵테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노출이 많이 되는 SNS나 블로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칵테일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칵테일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칵테일의 나를 담다.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저희 팀의 슬로건입니다. 칵테일 리스트는 칵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 칵테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주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여 칵테일바 사장님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UI 설명입니다. UI 설명은 저희 개발 담당 팀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칵테일 리스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아름다운 야경 사진이 눈에 띕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칵테일 바를 추천해 주는군요. 오늘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당장 주문을 하러 가고 싶지만 잠시 페이지의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인기글이 보이는군요. 며칠 전 아이디어 게시판에서 한 유저가 올린 인기 있는 레시피를 보고 실제로 칵테일 바에서 주문을 해봤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어보려고 했지만 사실 칵테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대부분 대용량이기도 하고 가격도 부담됐어요. 그런데 마침 나눔 게시판에서 지금 토닉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레몬이 많이 남는데 교환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문을 하러 가볼까요? 도파민이라는 칵테일 바입니다. 위치도 확인했고 무엇보다 이 칵테일 바에 가장 인기 있는 칵테일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한번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전 칵테일 바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칵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뉴판은 대부분의 정보가 텍스트지만 칵테일 리스트는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마침 칵셔널이라는 칵테일 사전 기능도 있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히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모히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원한 얼음이 담긴 모히또 사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달콤하고 싱그러운 걸 원했는데 이 모히또라는 친구의 매력 포인트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달콤함과 청량감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면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주문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주문을 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서면 커스터마이징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취하고 싶다면 샷을 추가하고 더욱 달콤하게 만들고 싶다면 설탕을 추가해도 되죠. 저는 오늘따라 조금 더 취하고 싶기 때문에 샷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주문이 완료됩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 아까 전에 커뮤니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금 전에 본 토닉 나눔 글도 보이고 자신이 만든 레시피를 추천하는 글 등 칵테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칵테일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커스터마이징까지 칵테일에 대한 나의 취향과 관심을 가득 담을 수 있었던 칵테일 리스트였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제가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술을 즐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성세대는 회식 문화와 술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실 때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가 어렵고 술을 맛으로 즐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술을 맛으로 즐기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스키 칵테일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칵테일 바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대구 지역 MZ세대 칵테일 소비자와 대구 지역 칵테일 바를 초기 타겟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대구 시장에서 시장성을 검증하고 서울, 부산으로 확장하여 이용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의 경쟁 서비스는 네이버 QR 주문 서비스와 키오스크 서비스입니다. 칵테일 리스트는 앱을 통해 제자리 주문과 결제, 그리고 퍼스널 옵션 주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저희는 주문 시스템을 넘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QR 주문과 키오스크에는 없는 커뮤니티 그리고 칵테일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둘 서비스와 차별점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가 칵테일 리스트를 통해 주문을 하면 칵테일 바에서 주문 건당 수수료를 내게 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칵테일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혹은 칵테일을 즐기는 고객들이 타겟이 될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광고를 할수 있게 하고 광고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플랫폼이 성장하면 RTD 시장에도 진출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저희 팀은 대표인 저와 백엔드 개발자 한 명, 그리고 디자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칵테일에 관심이 많으며 개발 실력 또한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칵테일 리스트라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